정말 큰일이야. 이대로 갔다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이 돼버리고 말 거야. 마을 사람들마저도 아니고 저 양들도 동물들도 다 돌이 돼버리고 말 거라고. 들어가! 좋았어. 이 어디로든 부드러워. 루이스를 원래 시대로 돌려보냈다. 내가 이 말을 구했다. 아이고 아이고 요리야,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아 몰라, 그냥 집 가서 자고 싶어. 아 빠이 이제 집에 들어가자. 아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아침에 분명히 없었는데 이거 동상이 있네. 응? 그러네? 뭐지? 아침에 없었는데? 그러게 코가 엄청 큰 동상이야. 아이 이게 돼지 동상도 있어. 아이 동상이 엄청 많다 여기. 뭐야 또 있네. 그러게 아이 뭐야 이거. 어이 돌들이 엄청 많잖아. 어유. 하루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동상이 많아질 수가 있나? 그러게. 어이. 어이 이 사람들은 나만한 키를 가진 동상인 것 같아. 그러게. 엄청 리얼하다. 그러게. 꼭 사람 같잖아. 동상이 진짜 잘 만들었다. 아유 동상이 엄청 많네. 그러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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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 동상이 있어 여기. 야 이거. 이거 그거다 그거. 엄마 친구 태기네 아줌마야. 그러게 태기네 아줌마네. 태기네 아줌마가 여기서 동상이 되었네. 아이고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야 오늘 똑같다. 우리 마을에서 동상 축제가 열렸나 봐. 아야 바둑아 왔다. 어유 바둑이가 동상이 됐어. 유루야. 야 완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거. 바둑이는 어디 갔지? 아이고. 그러게. 아니 좀 뭔가 이상한데? 아 여보 나왔어. 여보 아야 요리야. 엄마 동상이 됐는데? 아니 뭐야? 아니 뭐라고?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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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돌이 됐다. 엄마가 돌이 됐다. 어떡해 어떡해. 여보 일어나봐. 아니 동상이 돼. 뭐야 돌이 됐잖아 이거. 여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리아도 설마? 아들! 아빠 왔어! 아니! 뭐야? 돌이 됐네? 오빠가 못생겨졌어. 더 못생겨졌어. 아니 도대체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우리 가족들이 돌이 되면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슈라이몬. 아니? 슈라이몬. 아니 슈라이몬으로? 슈라이몬 너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딱 보니까 표정에서 나오는데? 아니 그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연구를 하느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메두사 씨를 데려왔는데. 메두사라면은 그 얼굴만 보면 바로 그 얼굴을 본 사람은 돌이 된다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괴물? 그 괴물을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잠깐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다 동네를 휩쓸고 다녔나 본데. 아니 그걸 퇴근해야 될 거야. 아니 뭐 내 마음이고 그거는. 아무튼 근데 제가 그 메두사가 저는 돌려보내면 다 돌에서 사람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메두사를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되고 처치했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자면 네가 메두사를 이녀 마을에 데리고 왔고 근데 그걸 한눈 판 사이에 마을로 가서 모두 다 돌로 만든 다음에 네가 메두사를 그러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려보내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겠구나 해서 돌려보냈더니 돌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었죠. 그치. 이 메두사를 죽였어야지 사람들이 다 돌에서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슈라이몽 네가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속에 들어가서 메두사를 처치하고 와. 아 그것은 조금 그렇구요. 왜냐면 전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나보고 죽이라는 거야 지금? 아빠 파이팅. 아빠 파이팅. 너도 파이팅. 너도 파이팅. 알았어.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내줘. 내가 메두사 녀석 내가 책에서 봤어. 얼굴만 보지 않으면은 쉽게 물리칠 수 있어라고. 누라 따라와. 아빠가 와서 메두사를 물리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아주 그냥 다시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자, 이 포탈로 들어가면 돼요. 아 여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들어가는 포탈이라는 거지. 네. 오케이 요루야 준비됐어? 자. 아 진짜 가야 돼? 칼 받아. 그래 가자! 슈아! 슈아!
아이고. 아유, 여기가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곳인가? 그곳인가 봐. 아이고. 어유. 야, 여기 이상한 동물들이 많아. 어? 우리 일단은 예? 메두사를 물리쳐야 되니까 메두사를 찾아보자고. 어, 이건 뭐야? 공룡 뼈인가? 진짜 공룡이 진짜 크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공룡들이 다 돌로 변했어. 뭐지? 아, 그렇다는 건 이 근처에 어? 메두사가 있다는 소리야. 어? 그러게, 어디 있을까? 어이, 저기 신전이 있는데. 신전보단 던전 같은 느낌이야. 분명히 이 안에 메두사가 사는 게 분명해. 절대로 메두사의 눈을 보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자, 아빠. 아빠도 내눈 보면 안 돼? 왜? 내가 너무 귀여워서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떡해. 그렇구나. 아, 잠깐만, 이게 너무 깜깜한걸. 와! 아이, 놀래라. 아이, 잠깐만. 후퇴. 우리 횃불 좀 꺼내봐. 어? 횃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가자. 자, 여기에, 어? 비밀 통로가 있는데, 어? 잠깐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 뱀소리 같은 게 나는데. 죽기. 우리 일로 와봐. 아래. 아래? 아래 메두사가 있어. 아래 어디? 메두사가 어디 있는데? 저기 구석진데 있잖아. 저기. 구석진데? 어, 나 안 보이는데. 저기 뒤에 있잖아. 온다. 안 보이는데. 절대 얼굴을 보면 안 돼. 얼굴을 보면 돌려 변할 거라고. 그래? 근데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때려? 그러게 말이다. 유리야, 그럼 한번 공격해볼까? 그래? 이 자식! 안 돼! 아이, 요로로가 돌로 변해버렸잖아! 절대 눈을 봐서는 안 돼! 아유, 눈을 보지 말고 이 뒤통수를 갖다 댄 다음에 유인한 다음에 뒤돌아 때려! 때리고, 어이구, 저 노란 눈에 마주치면은 여러분들 돌이 될 겁니다. 절대 눈을 함부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이, 무서워. 허! 어이구, 또 돌덩이 될 뻔했고. 누리야, 아빠 구해줄게. 하! 아, 좀만. 앞으로. 안 돼. 쉽게 뒤를 돌아서 때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죠? 아니야. 난 때릴 수 없을 거야. 아이고. 오케이. 자, 오케이. 많이 때렸다. 피가 얼마 없을 거야. 절대요,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얼굴을 봐선 안 돼. 오, 어디 갔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돼. 못 때렸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자, 한 번 더. 오케이. 죽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오. 아! 안 돼. 이 녀석. 어휴. 자! 지금이야! 보지 못할 때 때려! 어? 어? 뒤를 돌아오지 않아? 메두사 이 바보 녀석? 오케이! 어이구, 메두사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좋아. 괜찮아졌니? 다시 돌아왔잖아. 우리 가족들도 다시 돌에서 사람으로 모습으로 돌아왔겠지? 뭐야, 방금 나 뭔가 되게 이상했는데. 그러게, 다행이야. 정말 메두사를 물리쳐서 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보자. 돌아가자. 아이고. 아이고. 메두사 잡으셨어요? 아이, 잡았지. 눈을 딱 가리고 때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대단해 대단해. 어,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바둑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요루야, 어유. 어, 바둑아 많이 힘들었지. 아예 바둑이가 아주 신나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거 봐. 어? 야, 오케이. 자, 여보 나왔어. 여보. 아유, 여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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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여보가 돌이 되었었다고. 어? 어, 뭔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아유, 아유. 그나저나 오늘 리아는 학교 갔어? 그러고 보니까 아 리아야, 너 왜 아직도 학교를 안 갔어? 등간다. 아유 어쨌든 다시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이고.